상소, 유종, 수용, 진전명의 해보, 환매를 원인으로 환매, 신탁 등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체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이냐 단독이냐 하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식이니까. 뭐냐면 자 단독 이렇게 우리가 시의자 들어가는 거죠. 시의자 이것만 단독이야. 시의자 들어가는 것만 원인이 시의자 들어가는 것만 단독이야. 나머지 다 공동의 매매 공동, 유증 공동, 진전명의도 공동의 원칙이에요. 그럼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할 때는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어 있죠? 그 환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면 이게 공동 이청의 단독이에요. 이게 공동이야. 왜? 이게 시의시 아니잖아. 이게 시의시 아니. 시의시 아니니까 저 공동이래니까.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면 단독의 공동이에요. 그 단독이야. 시의시니까. 그 얘기 지금 얼마나 간단해. 그거를 공동이냐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어? 아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 땅을 을이 공연 편하게 민법 245조 점유취득시효 남의 땅을 20년 동안 공연 편하게 점유하죠. 그럼 이 법에 뭐라고 등기해야지만 이 권리를 치당한다고 법에 정해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등기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제 물권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야. 어? 그러면 원인을 뭐로 해서 취득시효를 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걸 원인에서 이전 등기하죠. 등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공동의 단독이에요. 생각하지 마. 시읒이 아니잖아. 시읒이 아니면 뭐라고? 공동이야. 어? 얼마나 간단해. 그렇게 원리면 딱 튀면 간단하잖아. 그러면 이게, 근데 무슨 생각하냐면, 이 미친놈이 해주겠어.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틀리지 말고, 간단하게 틀을 세우라는 얘기, 틀을. 어? 그러면 혹시 시읒자들한 게 딴 게 있나? 생각하지도 마라. 없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지금 보는 거야. 나오는 것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객관식이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 원리만 딱 보고 나서, 그래, 내가 그랬잖아. 19살 먹은 애가 어떻게 그 1차를 합격했겠어. 민법을. 그러니까 걔는 그걸 이제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우고 찍는 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그게. 그게 가능하니까 괜히 파고들지 말라고요. 어? 괜히 파고들었다가, 괜히 뭐예요? 괜히 그, 뭐 3년, 5년 이렇게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어? 빨리빨리 끝내지. 자, 그래서 이 기본 틀대로 기억하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그 측량하지 않는 건 뭐뿐이 없다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만 측량 안 하니까 나머지는 다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측량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나서 이제 꼭 공부하다가 문제를 봤을 때 예외적인 게 있으면 그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니까. 그 아까 뭐예요? 뭐 지적 공부를 복구하죠? 아까 복구하는데 측량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측량하지 생각하지 마. 뭐가 아니니까. 합병하고 지목 변경 아니면 측량한다고. 에?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 그걸 깨우치면 문제가 굉장히 문제 풀 때 쉬워요. 어? 근데 그걸 못 깨우치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 왜? 본인이 암기한 거하고 이해하고 암기한 거하고 또 문제는 또 틀려. 그 문제는 문제 다를 스킬이 있어야 돼. 자기 기술이 있어야 돼. 그 문제 찍는 기술이. 그런 걸 빨리 깨우쳐야 된다고. 어? 그게 뭐 머리가 좋아서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머리가 나쁜 사람은 늦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 기억력이 오래가. 이 빨리 받은 사람은 뭐예요? 끓은 냄비처럼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건 장단점이 있으니까 절대 본인이 어떻든 가는 본인이 아르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 단독공도 이해가 됐죠. 뭐만 단독이라고? 어 그래요. 실제 그리고 나서 이제 외워야 돼. 판결로 상속받은 있죠? 부표 듣고 그건 이제 외워야 돼. 그건 왜? 그건 이전 등기 하는 건 아니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도 있고 이전 등기만 그렇다는 게 이전 등기만. 어? 소유권 이전 등기만 그렇다는 게. 응? 그렇게 이제 그게 눈에 딱딱 들어오면 아, 그래서 이제 거길 이 들어온 거를 문제를 풀 때 딱 내가 한 두 번 딱 풀어보면 이제 내게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게. 어, 그게 중요해요. 그게. 자, 그럼 이동에 대해서 이제 토지이동의 종류를 보자는 게 종류. 이 토지이동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일단 신규등록이 있고, 자 이렇게 뭐가 있고 신규등록이 있어요. 그다음에 등록전환이 있고, 자 그다음에 자 전환 있고, 토지를 분할하는 게 있고, 토지를 뭐하는 게 있고, 합병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 있고 토지가 뭐가 됐어요? 바다로 된 등록말소가 있다. 등록말소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규등록부터 뭐까지 토지가 바다가 된 것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이런 사유가 생기면 일단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을 뭐예요? 기본 뭐예요?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 이동이 생기면, 자, 그랬죠. 아까 그런 토지 이동 조사. 그래서
토지이동이 생기면 자 소유자가 뭐 한다는 게 신청하고 신청받은 사람은 누구고 소관청이고 어? 안 하면 누가 한다는 게 직권하는 거 직권 어? 소유자가 안 하면 뭐 한다는 게 직권이 자 그러면 일단 날짜가 며칠 60일 이것도 60일 이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분할과 합병은 원칙이 임의적이에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강제적인 아닌데 언제 분할은 뭐예요 일필지 일부가 이렇게 일필지 일부가 이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뭐라고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됐을 때는 강제적인 며칠의 의무가 강제적인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자, 임의적인 원칙인데 임의적인 원칙인데. 자, 일단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 부지와 공동 주택 공동 주택 부지와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장학도 철천제 철천제 구유수 있죠? 구유수 공채 이런 지목으로 됐을 때는 강제적인 며칠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어?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거 60일이고 그다음에 뭐 이게 90일이에요. 그러면 작년 시험에는 뭐예요? 이 기본 틀만 알았어도 토지가 바다가 된 건 뭐예요? 60일에 나오면 틀지 이게 90일이니까 이것만 합병은 며칠이고 합병 60일이고 이 틀만 알았어도 문제 찍죠. 내용을 아무도 몰라도 이것만 알면 이제 찍었어요. 어? 그러면 이제 자 꼭 시험 문제가 또 그렇게 또 나올 일은 없으니까 이 기본 틀을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면 어디부터 신규 등록부터 뭐 어디까지는 지목 변경까지는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는지 지번이 또 따라 붙어야 되죠 지번이 그럼 만약에 뭐예요 토지의 분할에 대해서 등록 사항의 등록 전환에서 뭐예요 틀린 거 옳은 거 하게 되면 등록 전환은 뭐 지번이 문항이 다섯 개니까 거기는 뭐라고 등록 전환에 뭐예요 지번 부여 방법의 원칙은 인접지 본문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그죠? 그래요.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인다. 그게 뭐예요? 등록 전환의 기본 원칙이고. 인떨려 하게 되면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이니까. 그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인다는 것은 이 두 개는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인다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그 인접지하고 뭐예요? 일조지하고 축척이 같아야 돼요. 왜? 그 본본에 부번 붙인다는 건 같은 지번 부여 지역이니까. 그런 개념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과연 신규 등록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신규 등록 항상 신규 등록을 내가 문제를 풀면 답으로 등재하는 게 세 가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신규로 등록하는 거니까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대장을 최초로 만드니까 일단 뭐예요 자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만약에 뭐예요 신규 등록 시 소유권은 등기부 갖고 뭐예요 등기부 갖고 등록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대장도 없는데 등기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이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데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이 땅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 거둘려면 토지 대장을 반드시 강제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갑이 신청하지 않으면 근데 갑이 신청하면 좋고 안 하면 뭐예요 국가가 만들겠다니까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대장에 자 이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원시치득 그럼 이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이제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대장을 가지고 뭐예요? 보존등기를 해야지만 이게 등기부상의 1번 무슨 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지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누구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을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장의 최초로 소유권자를 누가 소유권자냐 등록하는 주체가 중요하다는 게요. 그 주체가 소관청이다. 소관청. 등기부도 없는데 등기부 갖고 적는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 누가 적어야 된다고? 소관청이 조사 등록해요. 소관청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등기부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유자 증명 서면이 중요한데 그 소유자 증명 서면이 일단 뭐예요? 자 만약에 미등기는 당연하고 미등록 토지로서 다툼 문제가 생겼으면 뭘 갖고 와서 판결서 가져와서 이 다툼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컨대 만약에 일본 시대 때 니네 할아버지가 일본놈 외놈잡이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강제로 뺏어갖고 뭐예요? 그랬다느니 아니 뭐예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산 뭐예요? 산을 막 구질러 갖고 개간하고 막 그 땅을 뭐예요? 자, 국가 땅을 개인 땅으로 자기가 20년 동안 점해서 내 거다고 한다. 별의별 저희가 많아요. 하여튼 간에. 그럼 국가하고 싸워야지, 그치? 나 20년 동안 점했으니까 내 거다. 아니, 나 국가 거다. 뭐, 하여튼. 하여튼, 다툼 있으면 뭘 가지고 이거? 판결서 가지고. 그 다음에, 니가 바다를 매립했으면 뭐예요? 중공검사 하겠지? 뭘 가지고? 중공검사 뭐예요? 확인증을 가져와서 니가 소유자임을 밝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 안에 어떤 토지가 소유권자가 누구 없어 왜 소유권자가 없나 했더니 어떤 분이 뭐예요
자, 혼자서 뭐예요? 홀로 독신으로 월남해 갖고 북한에 있는 부인을 그리면서 뭐예요? 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 죽었어. 일가 지식도 없어. 어? 없으면 당연히 누구, 소유권 누가 하는 거지? 국가야, 국가. 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국가 토지를 하려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장관이 누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뭐예요? 이 자, 국가가 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뭐예요? 소유자로 등록할 때. 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세종시라면 그 세종시라고 등록할 때. 에? 등록할 때. 자, 누구의 협의서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서가 필요해요. 확인서가. 그래서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뭐예요? 재정부 장관의 합의서. 그 다음에 기타 소유권에 관한 상이 필요 없다죠. 이 세 가지만 이해해두자. 그 다음에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등록에서 뭐예요? 자, 대장을 새로 만들면 표시사항이 바뀔 게 없으니까 뭐 하지 않아 이거? 촉탁하지 않아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도 안 한다는 게 이거. 촉탁도 안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무조건 무조건 뭐가 나오면 신규등록 나오면 뭐예요? 등기부가 없다. 등기부 없으니까 촉탁 안 한다. 그 다음에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뭐가 필요하다? 소유자 증명서명이 필요하다. 소관청에 조사 등록하니까 자 판결서하고 뭐하고 가져오고 중공업상인증 가져오고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하고 항상 연관되는 거예요. 이거 신규등록과 항상 연관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응? 그래서 여기 자 일단 몇 페이지에 36쪽에 신규등록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의의 나오고 대상 뭐예요? 대상 한 번도 무인도처럼 자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바다 매립한 거 절차 있죠. 절차 나 60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허위로 하게 되면 1년 이하 1천만 원이죠. 과태료 같은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소유자 증명서면 법원에 뭐라고 확정 판결서 준공금 사기증 그 다음에 도시 계획구역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뭐 할 때? 등록할 때. 에? 자, 도시개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 그 지역에 뭐예요? 자, 누가 소유자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그 세종시 이름으로 등록하려면 그 국유 토지를 관리하는 장관이 누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문서 있죠? 가져오라는 거죠. 그거 밖에 소유권 증명서면은 필요 없고. 그 측량성과도 미첨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측량을 하는데 그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기사가 측량해서 기사가 직접 소관청에 내니까 소유자가 낼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자가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2번 등록전화 꼭 별표 주시고 등록전화는 어디서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하는 게 항상 등록원 전환되면 싼 쪽에서 큰 쪽으로 가요. 마찬가지예요. 축적변경도 변경되는 것도 세금 많이 거대되니까 어디에서 작은 축 쪽에서 큰 축 쪽으로 항상 싼 데서 작은 쪽에서 뭐예요? 비싼 쪽으로 비싼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대상이 중요한데 자 대상을 보면 항상 등록전화는 대상은 자 뭐 하면서 지목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지목 변경을 하면서 뭐예요? 하면서 등록이 전환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안 하고도 이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이렇게 뭘 안 하고도 지목 변경을 뭐예요? 지목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 전환이 가능한 거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러면 만약에 등록 전환에 대해서 뭐예요? 틀린 거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을 때 지목 변경을 안 하고는 등록 전환할 수 없다. 그건 틀린 말이야. 그 자체가. 그게 틀린 말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등록 전환할 때는 뭐 안 하고도 지목 변경 안 하고도 등록 전환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네 가지인데 자, 맨 끝에 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다 아는 얘기니까. 자, 이거 한 가지하고 이거 세 가지 보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뭐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 관리법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글자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삼각고서 뭐예요? 집 짓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 산지관리법 나오면 이거 등록전 아니야. 무슨 단어가 무슨 법이 보이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이건 등록이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지관리법은 여기서뿐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확률 변경 건물의 사용성 등에 의해서. 그러니까 삼각거나 뭐 짓다는 얘기예요. 집을 졌어요. 집을. 집을 지면 당연히 뭐예요. 자, 토지의 확률 변경 건물의 사용성이 있죠. 사용성 등에 의해서. 자, 맨 뒤에 뭘 건넜냐면 지목을 뭐예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야. 변경하여야 할 뭐라고. 할 토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목 변경에 속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본래 의미의 지목 변경은 이 본래 의미의 지목 변경은 항상 뒤에 뭐냐면 관계법령에서 공사가 준공된 토지 항상 뒤에 뭐를 끊는다고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이렇게 공사가
공사가 뭐예요? 공사가 뭐라고? 준공된 토지도 아니고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뭐예요? 예컨대 자 공장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그 공장 용지야. 학교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그 땅에 뭘 짓는 거지? 학교 졌죠? 학교 용지야. 그러니까 맨 뒤에 뭐로 끝나면 공사가 준공되면 뭐예요? 거기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어떤 못난 님이 또 뭐예요? 이렇게 산지관리법을 앞에 내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고 그냥 뭐예요? 여기서부터 관계법령에서 이렇게 내죠? 항상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지목을 변경할 토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건 등록전환이다. 그렇게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지목 변경 안 하고도 등록전환이 가능한 게 뭐냐 하게 되면 대부분의 토지가 뭐예요? 등록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외울 거 없어요. 이게 무슨 단어가 나오니까 등록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전환돼서 임야 대상에서 토지자연으로 등록이 전환됐죠? 전환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일부 토지를 그 임야도에 존치하는 게 불합리해. 그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 임야도에 있는 토지가 대부분이 뭐가 됐어 이거? 등록이 전환됐어. 근데 나머지 토지를 보니까 뭐예요? 나머지 토지가 지목이 돼야 굳이 지목이 모인 토지를 이 대인 토지를 뭐예요? 어디에다가 임야도에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게요. 그러면 그냥 뭐예요? 이 대라는 지목으로 그대로 어디로 옮겨가면 돼요. 토지장 옮겨가면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의 토지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토지가 이런 단어는 여기만 나오니까 이게 등록전환이야. 여기 써 있으니까 외울 것도 없어. 다만 뭐가 기억해야 돼 이거. 모두 뭘 안 해도 지목 변경 안 해도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그다음 자 임야도에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된 얘기 나오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을 바꿨어요. 형질을 바꿨는데 지목 변경이 뭐예요? 지목 변경을 할 수 없을 때는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업자들은 우리가 뭐예요? 이걸 자 토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토임이라고. 그러니까 토임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대장에 지적되어 있는 땅인데 지목이 뭐란 얘기니까 임야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그 업자들은 개발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뭐였냐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판결이라든가 자 어디에 평택 그 택지 개발 이런 지역 보게 되면 국가가 집주해야 되죠.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대라고 하는 땅을 수용하기 좋겠어요. 임야라고 하는 땅을 수용하는 게 낫겠어요. 임야라고 하는 땅을 수용하는 게 나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 있는 뭐예요. 그 임야라는 땅을 수용하는 게 더 수용비도 덜 들고 집 짓는 게 더 편하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업자들은 뭘 이 농지 전용하는 건 좀 뭐예요.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뭐가 더 나아요 이거. 산지 전용이죠 산지. 이게 훨씬 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가 사회상 형질이 바뀌었어요. 왜? 옛날에 뭐예요? 하전민들이 불질리지 않고 거기다 뭐 전담하니라고 불리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업자들이 뭐 하려고 불법으로 불질러 놓고 뭐 하려고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뭘 안 해줘 이거. 지목 변경 안 해주죠? 자기네들 거기다 지목 바꿔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불법적이 된 거에서 지목이 바뀔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뭐만 가능한 거니까 지목은 바뀌지 못하고 뭐 할 수 있고 시간 지나서 등록 전환이 만약에 가능하면 일단 그렇게 단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하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개발 사업 해갖고 뭐예요 거기 들어가면 투자 목적이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 임야도에 등록된 뭐라고 임야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은 바뀌었지만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보안님이라든가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것은 지목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대로 뭐라고 임야라고 하는 지목으로 뭐는 가능하다는 게 등록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자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도시군 관리 이 계획선 있죠? 이 계획선에 따라서 자 토지를 뭐 할 때는 분할할 때는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뭐가 가능해 이거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외우자는 게 그래서 앞자만 따요. 뭐라고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가능한 건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계획. 자 대부분의 토지가 자 그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 식으로 앞에만 좀 보시고 앞자만 따고 기억하자는 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 분할하죠? 그렇게 앞에만 따서 그렇게 외워두지 않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어.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이것도 뭐예요? 며칠 60일 동그라미 치고 며칠이라고 60일 그 다음에 허위로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측량을 해요. 분할과 합병만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측량 그 결과 도면 있죠? 측량 성과들은 기사가 알아서 뭐예요? 소관청에 제출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낼 필요는 없다.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등록 전환 후에 분할과 면적 측량 오차형 범위 나오죠? 그래. 오차형 범위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뭐예요? 답으로 시험 문제 가끔 가다 나오니까
올해 등록 전환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좀 봐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측량을 하면 왜 오차가 생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자, 지적 처리 사무 규정에 가로가 몇 센치? 40cm, 센치. 그다음에 뭐예요? 30cm. 에? 이 안은 센치야. 근데 우리가 실제 거리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거리는 메타잖아. 이 미터를 있죠? 미터. 그 미터라 그래요? 메타라 그래요? 아, 그래. 그 미터가 맞는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은 미터. 그러니까 만약에 아, 그래서 비오잖아요. 비오면 이 보선 그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나이 층별로 다른 게 뭐냐면 일단 한 30대, 40대까지는 예, 별 그냥 뭐 바지 신경 안 써 그냥 비 맞으면 비 차요. 근데 나이 50 넘으면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게 접어. 그 딱 봐서 해서 바지 접은 사람은 한 50대야. 그러면 60 넘으면 이제 양말 속에 집어넣어. 그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게 다 그런 게 있었던 그게. 그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면 이제 걸리적거리고 저 귀찮아 저기 하니까 그 습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이거. 자기가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학원 가면 이쪽 저 창가 쪽 이쪽은 있죠? 쉬는 시간에 이제 이게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가려면 여기서 일어나려면 아야야 소리가 나. 본인이 내고 싶어 내는 거야. 벌써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소리가 나는 거야. 자기도 무슨 소리 나요. 그래서 내가 그걸 관찰하고 얘기해 줬더니 여기 앉은 사람 몇 사람 이쪽으로 옮기더라고. 여기는 젊은 사람이라 일어날 때 아무 소리도 안 내니까 옮기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미터를 센치로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1cm면 이게 축척이 1000분의 1로 만약에 줄이면 이 실제 거리는 얼마냐 하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10m야 10m. 그러니까 뭐예요? 10m니까 우리가 어디 자 이 지방 같은 데 가서 뭐예요? 도로를 확충한다든가 이렇게 자, 측량을 할 때 이장이라든가 면장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슥슥 가다가 이 뭐예요? 이 측량 기구를 발로 톡톡 쳐. 왜? 우리가 뭐예요? 측량해서 도면을 작성할 때 자 연필로 긁을 때 자 연필이 뭐예요? 연필이 이쪽으로 긋는 거하고 이쪽으로 긋는 거 오차가 심각해요. 그게 이걸 조금 틀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저기 심각한데. 그러면 이 자기 땅이 여기 있는데 도로를 만드는데 뭐예요? 자기 땅을 침범하는 것보다 바깥에 해야지만이 큰 대로가 나오게 되면 여기다 뭐예요? 상가 건물 짓고 뭐예요? 분양하게 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이거를 수용당하면 얼마 얼받지.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툭툭 친대니까 이렇게 그 오차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되면 항상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가 있다니까 이거. 오차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 오차, 측량 오차. 근데 측량 오차가 있으니까 측량 오차를 비교하는 것은 먼저 한 거하고 나중에 한 거 전후가 비교가 되겠죠. 근데 전후가 비교가 되는데 뭐는 이 신규 등록을 가만히 보면 이 신규 등록은 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긴 거니까 전에는 바다니까 전후가 비교가 안 돼. 에? 자, 그다음에 등록 전환은 비교가 돼. 왜? 맨 처음에는 무슨 대장이니까 임야 대장의 땅이니까 토지장 땅으로 옮기면 측량을 하게 되면 전후가 비교가 되죠. 토지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아, 토지 분할도 맨 처음에 하나의 땅의 면적이 얼만데 500인데 이 땅을 두 개로 나눴어요. 똑같이. 그럼 당연히 250과 250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는 250인데 하나는 350이야. 이거 더해도 뭐예요? 500이 넘으니까 이건 오차가 있는 거지 당연히.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뭐예요? 두 개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고. 자, 보다음에 자, 뭐하고 뭐는 합병하고 뭐예요? 합병하고 이 지목 변경은 아예 뭘 안 하니까 아예 측량을 하지 않으니까 대상도 안 돼. 예? 그럼 여기 바다가 된 토지 등록만 쓰죠? 이건 뭐예요? 땅이 바다가 됐으니까?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래서 항상 비교가 되는 건 뭐뿐이 없다는 게 이거. 이 두 가지뿐이 비교가 없다, 두 가지뿐이. 그러면 두 가지만 비교가 되는데 당연히 뭐예요? 이거 측량해야 되겠지. 자, 그 수행자가 사람이 측량하는데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오차가 있다, 오차. 오차가 있다는 게. 근데 이 오차 범위를 뭐예요? 오차 범위를, 자, 초과를 했느냐, 이내. 이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정만 한다는 게요. 수정만. 측량을 안 하고 그냥 자체 내에서 뭐예요? 수정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초과하면 뭐예요? 뭘 다시 하겠다는 게니까 측량을 다시 해서 고치는 거예요. 측량을 다시 해서. 그럼 이내라고 하게 되면 이 등록 전환은 등록 전환은 뭐예요? 무슨 면적으로? 등록 전환될 면적이죠?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이게 등록 뭐라고? 등록 전환.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그대로 쓰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임야 대장 면적을 그대로 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뭐로 등록 전환 하겠어요? 옛날 면적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분할하게 되면 뭐예요? 분할은, 자, 당연히 토지를 뭐 할 때, 이 분할할 때 이 면적이 300이야. 그러면 이 300이면 뭐예요? 300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하나는 99고, 하나는 뭐예요? 98이고, 하나는 뭐란 얘기야, 이거? 100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 이게 103이란 줄. 그러면 이 정도 범위면, 자, 뭐예요? 허용 범위 이내겠죠? 이내면, 뭐예요? 초과된 부분을, 자, 초과된 부분, 초과된 부분을 각 필지에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3을 떼어갖고, 여기다 2 주고, 여기다 1 줘갖고, 100, 100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초과대분을 뭐예요? 똑같이 뭐 한다는 게 이거. 나눈다, 이제 그 얘기, 나눈다는 게. 근데, 만약에 뭐예요? 초과됐으면 이제 고쳐야 되겠죠? 다시 측량해서 다시 고치는 거야. 고치게 되면, 이 등록전환은 네 글자니까, 직권정정이에요. 근데 시험지 나오기 전에 뭐로 나냐면, 직권정정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시청해서 정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직권정정해. 그러면, 이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두 글자니까 그냥 정정이야. 자, 이거 그럼, 이거 제가 정한 것 같아요? 법에 그대로 써 있는 것 같아요? 법에 써 있는 거, 법에.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외우는데 이제 뭘 생각하고 해야 되냐면 도대체 틀린 답은 뭐로 나올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아, 이거는 직권정정이니까 뭐로 나오겠구나.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리겠구나. 이건 정정인데 만약에 뭐 이것도 정정인데 나눈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똑같이 나눠준다. 그렇게 틀린다는 게 똑같이 나눠주는 건 뭐예요? 이내일 때 그런 거고. 초과는 무조건 다시 측량해서 고치는 거라니까. 그래서 거기, 자, 38쪽에, 아, 자, 38쪽에 거기 등록전환의 분할의 면적, 오차형 범위 처리 방법. 그래서 등록전환 동그라미 치고, 자, 등록전환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허용 범위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등록전환 이내라면 뭐예요? 이내라면 등록 출시세,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무슨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정한다.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틀린다. 그 다음에 허용 범위 초과 동그라미 치고, 초과하게 되면 고치는 거죠? 고치면 그 아래줄에 소관청이 그 직권 정정,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직권 정정. 자, 등록 전환 네 글자, 직권 정정, 직권 정정. 소유자가 신청 안 된다.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는 분할 전후의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분할 동그라미 이내 동그라미 하게 되면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뭐예요? 나눠준다, 아니게 나눠준다, 그 오차를 나눠준다, 아니게요. 어? 그래서 3 떼다가 모자른데 채워준다, 아니게 나눠준다. 자, 그 다음에 허용 범위는 뭐예요? 초과 동그라미 쉬고, 초과는 맨 끝에 뭐라고? 그냥 정정해. 분할은 두 글자니까 정정. 등록 전환은 네 글자니까 뭐예요? 직권 정정. 직권 정정.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은 나누는 거니까 아실 것이고,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거기 뭐예요? 소유자가 소유권의 이전 매매,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 있죠? 세 번째 1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일단 그 쌍가루 3번 절차 있죠? 절차를 별표합니다. 절차가 중요해. 그 절차가 중요한데 거기 일단 원칙은 임의적이에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죠. 그때 39쪽에 거기 예외 출치세요. 뭐라고 됐어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뭐가 다르게 했어요, 이거? 용도가 다르게 됐죠? 그러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네가 돈이 필요해서 이 땅을 뭐해? 이 땅을 뭐하고 이 분할해서 요만큼만 팔고 싶다. 분할해서. 그리고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0의 1이고 이 새로운 땅을 팔고 싶다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 파는 게 아니에요. 전부 파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일부를 팔고 있으면 분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분할을 뭐해? 분할을 자 60일까지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가 하고 싶을 때를 해라. 그 얘기 지금. 국가가 그건 관섭하지 않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과 뭐예요? 우리라는 사람이 자 전답을 이웃하고 있는데 이쪽 답은 답이고 아 물론 이것도 답이에요. 근데 이 갑이 생각할 때 자 갑이 생각할 때 이 뚝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옹달샘이 있어갖고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뭐예요? 화수 모양으로 물이 계속 쏟아져 나와. 졸졸졸졸 쏟아져. 근데 갑이 조상님한테 들 때 우리 노는 하이 옹달샘이 있어갖고 예, 물이 마르지 않고 농사가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이 옹달샘이 을쪽에 토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언제 6, 7월 달에 자 뭐예요? 그 장마지고 9월 달에 태풍 불고 비 많이 오니까 이게 물에 쓸려갖고 움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불합리한 지상경계야. 무슨 경계라고? 불합리한 지상경계라는 게 지상경계. 그래서 내 땅을 찾고 싶다. 찾고 싶어갖고 뭐예요? 측량해서 찾으려면 이렇게 찾으려면 이 땅을 뭐하는 거 이거 분할해야 되겠죠 이거. 그죠? 요거를 60일까지 하라고? 말된 얘기야. 왜? 얘가 가만히 있겠어? 우리 땅이다, 뭐 있다고. 그러면 이게 소송에서 붙으면 판결로 할까지 뭐 1년이 걸릴지 모르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60일의 의무를 주는 것은 못 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일필지 일부가 왜 갑이라는 사람 토지가 일필지가 있는데 그 일부에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집을 줬다는 게 집을 집을 지니까 뭐가 바뀌는 거 이거? 용도가 바뀌는 거 용도가 그 이거를 다 뭐예요? 다 전으로 세금 내면 안 되니까 토지를 분할을 딱 해서 요만큼 전으로 내고 요만큼은 세금을 뭐로 내라는 게 이거 대로 내라 이제 이렇게 법에서 정해놨다. 이거는 하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게 반드시 60일까지 그 얘기 지금. 그래서 60일 이내 해라. 물론 이럴 때는 용도가 바뀌니까 무슨 신청도 같이 하라는 게 이거. 지목 변경 뭐예요? 지목 변경 신청도 뭐 하라는 게요? 같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 예외적인 사항만 좀 보자. 그 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합병 의의 측량하지 말라 그랬죠? 측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단 거기 그 상가를 입은 요건 있죠? 요건을 한번 조그맣게 별표해서 작년에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가 절차가 나왔으니까 60일이 나왔으니까 자, 이 요건은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등기법은 뭐예요? 등기법은 뭐가 하나한 거 합병이 가능한 거를 외우지만 이 지적 이 지금 뭐예요? 자, 이 지적은 합병이 가능한 걸 외우지 않고 합병이 되지 않는 걸 외우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A땅의 소유권자예요.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이 B땅의 소유권자다. 그럼 A땅하고 B땅이 뭐예요?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고 지목도 같고 축척도 같고 다 같아요. 근데 소유자도 같다는 거죠. 근데 뭐가 틀리면 만약에 지분이 다르다. 예컨대 이 토지는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4분의 3이고 을이 4분의 1이고 이 토지는 자 갑이 3분의 1이고 을이 3분의 2이고 서로 뭐가 틀리다는 게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달라요. 자, 주소가 다르다면 뭘 하지 못한다는 게 합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병 대상 토지가 이 토지 갑이고 이 토지도 갑이고 소유권자가 같아요. 자, 근데 합병 대상 토지 중에 일부가 자 건물을 짓는 바람에 분할 사유가 생겼어. 분할 원칙은 분할한 다음에 합병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 뭐가 동시에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그게 예외예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좀 봐주자. 그래서 거기 뭐예요? 까만색으로 조금 까만색으로 진하게 해놨죠? 쌍가리번 요건 그 두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지목은 뭐하나? 같으나 그중 일부가 지목 변경 사유가 있어 분할 대상 토지가 없을 것은 있죠? 자 만약에 뭐예요? 예외적으로 뭐라고 뭐하고 뭐를 동시에 해오면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신청해오면 뭐예요? 그건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고. 이거 원칙만 써놨어요, 지금.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뭐라고? 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고,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지만이 합병할 수 있는 거고, 말을 바꾸면 뭐예요? 서로 다르다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이 두 가지만 해도 꼭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신청해야 하나? 임의적이라 했죠? 의무적인 의무 60일은 뭐예요? 무슨 법?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부지와? 공동주택부지와 지목이 뭐예요? 장학도 이 장학도가 뭐냐면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 하천, 제방에 그럼 우리가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공장이라든가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자 국가 공단 지역을 만들었어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저 대구 가는 쪽이 구미공단, 목포 아파트 때 뭐예요? 목포 아파트 대불공단, 인천에 뭐예요? 인천에 남동공단 있죠? 그런 식으로 뭐예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뭐예요? 자 공장을 만들고 공단을 만들고 공장이 필요한 사람한테 뭐예요? 불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 공장은 뭐예요? 공장은 국가가 하는 거니까 한 필지를 관리하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학교 있죠? 저기 학교, 도로. 학교죠, 학교. 그러니까 예컨대 뭐 초등학교는 웬만하면 다 뭐예요? 사리 몇 개 빼는 건 다 국가 거죠? 여기 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가 있는 모양이죠? 여기 내려가다 보면. 아, 그래. 단지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 지금 학원이 있으면 여기 저 큰 저 종합청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바로 거기 아파트. 거기 아파트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안쪽에 그러니까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 애들이 그 학교를 그죠? 거기 안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 그거 세종시 거죠, 그러니까. 공립이죠, 공립. 에? 공립. 그죠? 그러면 이런 초등학교는 무슨 초등학교예요? 아 시험에 한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했어. 그러면 이 초등학교는 뭐예요? 국가권이니까 몇 필지로 한 필지로 그 얘기 지금 이렇게 공공경지는 뭐예요? 한 필지로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로도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종천동이고 여기가 종천동이고 그 옆에가 어진동이라고 치자. 어진동. 그러면 이 도로가 만약에 있죠? 그럼 뭐예요? 도로는 지번부여지역은 뭐예요? 종천동이면 이게 지번부여지고 어진동이 지번부여지죠? 어진동하고 종천동까지 합치지 말고 어디는 어진동은 뭐예요? 종천동은 이렇게 하나로 관리하라 도로를 그런 개념이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14회 때는 어떻게 놨냐면 다음 중 60일의 의무가 생기는 지목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답이 뭐였냐면 학교용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면 안 되지. 이건 단순하게 암기할 수밖에 없는 과제잖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그 앞으로 이제 그 문제 한번 내더니 그 인간이 그 다음에 죽었는지 그 다음에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목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는 거는 뭐예요? 합병하고 대위 신청하고 아까 토지를 분할할 때 공공사업 할때 있죠? 건물에 걸리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그런 개념만 이해되세요. 이건 뭐 며칠의 의무가 생긴다고? 60일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 쌍가루 3번 절차 그래서 거기 의무가 생기는 거 있죠? 거기는 조그맣게 하나 별표는 없습니다. 조그맣게 하나 별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그 5번 지목 변경이죠? 5번의 지목 변경인데 가장 지목 변경이 그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나오지 않는 건데 대상 있죠? 대상은 이해합니다. 다른 거하고 구별하려고 대상은 꼭좀 이해를 합니다. 그 대상은 뭐예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공사가 뭐한 토지예요? 공사가 준공된 토지. 항상 뒤에 앞에 법이 뭐든 간에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요. 뭐라고? 토지 또는 뭐예요? 토지 또는 건물의 뭐라고? 건물의 뭐예요? 용도가 변경된다. 이게 이해를 잘 해보자는 얘기예요.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뀐다는 게 뭐냐면 일단 땅이 뭐 어디에다가 전이라고 하는 토지에다가 토지 대장의 전이라는 토지에다가 집을 줬어요. 이 집을 짓게 되면 이 땅이 뭐예요? 용도가 바뀌죠? 용도가 대로 바뀌는 거예요. 쓰이는 용도가. 근데 또 자,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어디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만약에 이 건물이 학교 건물이야. 그럼 이 건물에 쓰이는 용도가 학교 건물이면 이게 학교 용지. 이 건물이 만약에 뭐예요? 교회라 절이라면 종교용지지. 종교용지.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이 뭐예요? 이 건물이 공장이라면 공장용지고. 그러니까 이 건물에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뭐예요? 이 지목이 바뀐다 이게 지목이. 지목이 바뀐다.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바뀔 수 있지만 뭐또 이거? 건물의 용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전답이라는 토지에다가 뭐예요? 토지에다가 뭘 심으면 예컨대 뭐예요? 사과나무 밭내고 유실수를 심게 되면 과수로 뭐예요? 그 땅의 용도가 바뀌는 거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땅의 용도가 바뀌듯이 뭐예요?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서 모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목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목도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보게 되면 시골 뭐예요? 시골 인구가 감소하니까 시골 분교들이 뭐예요? 폐교를 하잖아요 지금. 시골 분교가 폐교되면 그 건물을 누가 인수하냐면 예컨대 만약에 그자 이거 항아리에 꼬치장하고 막 이런 닿는 그런 뭐예요? 전통 그런 음식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 취득을 해요. 그래서 그 넓은 항아리에다가 뭐 항아리 막한 2, 3천 개를 막 거기다 된장 꼬치장 담아갖고 쭉 이렇게 뭐 저기 하고 난 그걸 일을 누가 하는지 나 진짜 궁금하더라고. 분명히 일손 사갖고 하겠지. 에? 절대 그걸 그집 주인이 뭐 혼자 저기 한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못해 그거. 그리고 나서 이제 교실 있죠? 교실에는 저 간장게장이나 이렇게 그 음식 뭐 만들 향토 음식 만들어갖고 파는데 언제 한번 친구하고 한번 가봤더니 그 종업원이 이렇게 따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5학년 3반 쪽으로 가시죠. 그 5학년 3반이 교실이 거기가 이제 식당 쪽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이 학교 분교가 여기서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죠? 지목은 이제 뭐예요? 학교 용지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요? 생각하지 마, 돼지. 식당이면 돼지. 아니, 식당이면 돼지. 말도 안. 그 항아리 놓고 고추장 된장 팔고 얼마나 많이 벌겠어, 돈을.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다뭘 세금을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보자, 세 번째. 그세 번째, 뭐라 되냐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할 경우 써 있죠? 그러면 지금 시커멓게 칠해진 것이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합병 세 가지예요. 그이세 가지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제일 핵심적인 제일 뭐예요? 딱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뭐예요? 에? 방금 뭐라 했어요? 나못 들었어. 준공전이요? 준공전이 그건 물론 준공전 그것도 그거는 까맣게 안 칠해놨는데. 예? 세 개만 물어봤는데 갑자기 지금 그쪽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직업이 여기 관련된 일이죠, 지금. 그게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 일을 준공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아니, 세 가지 중에 하나 보라니까 왜 갑자기 준공전이 왜 나와, 지금. 뭔가 일에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예? 자, 그러면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합병이죠? 합병이죠? 이거.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해. 지금 개발 사업을 하는 중에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와서 뭐야 합병을 신청해. 그 공무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왜 합병을 신청해 오지? 뭘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주택 짓겠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아니 왜 합병을 신청하겠어? 거기다 아파트 치려고 사업한다는 그런 얘기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합병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니까 지목은 뭐가 되는 거구나, 이거 대가 되겠구나, 이제 그걸 알수 있다 그런 게.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개발 사업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굳이 와서 뭘 신청한다고? 그 많은 사회 중에서 뭐예요? 그 많은 사회 중에서 뭘 신청하는 거 이거? 합병을 신청한다는 것은 뭘 짓겠다는 거니까 공동 아파트 짓겠다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지목 변경의 대상을 좀잘좀 이해해 두자. 이게 60일 동그라미 치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만으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두 가지. 그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90일입니다. 작년에 60일로 나왔죠? 하나는 90일이다. 하나는 며칠이다? 90일이다. 그다음에 거기 41쪽에 두 번째 점을 보시면 거기 줄 치세요. 뭐라고 됐어요?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서 뭐할수 있다는 게 회복할 수 있다. 이걸 갖고 이제 장난친다는 거. 뭐라고? 회복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토지등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만 토지등이에요. 말소하는 것만 신청해야지 회복하는 거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복구 신청 못하고 회복 신청을 못해요. 뭘 못한다고? 복구 신청 못하고 회복 신청 못하는 거예요. 회복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니까 그두 가지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 두 가지만 이해해 주자. 자, 좀또 쉬었다 하겠습니다. 되게 빨리 쉬는 것 같다.